안녕. 지금 어때요? 잘 들려요? 다행이다. 다시 껐다가 켜길 잘했네요. 옷방이야. 옷방은 아니고, 네, 제 방입니다. 그래서 여상이와 여둥이의 험난한 과정이라고. 아니요. 그렇게 험난한 과정이 아니고, 네. 약간 제천대성이 되기 위한 모험과 시련을 또 여행하는, 네, 그런 느낌의 게임이에요. 약간 RPG 게임. 우리 라이브는 일단 험난한 것 같아. 그러게요. 이게 제 방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멤버 중에 오공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윤호도 게임 다운 받았다고 하던데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야 지금은? 지금은 제 숙소예요. 제 방입니다. 그래도 어제는 이거 잘 됐는데, 어제는 막 끊기지 않고 잘 됐는데, 오늘따라 좀 끊기네요. 내일은 뭐 해? 내일 뭐 하지? 내일도 피부과를 갑니다. 내일 피부과를 가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또 스케줄이 엄청 바쁠 때는 진짜 또 피부과도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쉴때한 번에 이제 또 남은 앞으로 달려야 할 스케줄을 버티기 위해서 또 가서 좀 피부 컨디션 좀 끌어올리고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도 피부과 가서 관리를 받는데, 이제 거기 피부과 또 이제 피부과 그 선생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들께서 또 이제 되게 3개월 만에 본다고 막잘 지냈냐고 막 물어봐 주셔가지고, 아, 네, 바쁘게 잘 지냈다고, 뭐 선생님들도 잘 이렇게 지내셨냐고, 네. 아, 관리사분들, 맞아요. 관리사 분들이죠. 열심히 피부 관리해서 뭔가 촬영할 예정이 있어. 글쎄요. 글쎄요. 근데 촬영은 막뭐 항상 이제 뭐 스케줄 있다 보면 언제나 이게 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이인데 비밀이라니. 잠깐만요. 비밀까진 아니죠. 비밀까진 아니고, 네, 뭐,
이게 또, 네, 또, 또 스케줄 막 촬영 있는 거를 네, 미리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우리 여둥이들한테 비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말 뭐라 해야 되지? 계약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되는 그런 느낌? 502한테도 졌는데, 아, 어떻게, 우리, 에? 제가 어떻게 우리 여둥이보다, 에? 50 그 게임을 우선시 하겠습니까? 우리 여둥이들이 1등이죠. 50이 부럽다. 안 부러워해도 돼요. 그럼요, 확실하죠. 50이 재밌냐고요? 아, 게임은 재밌죠. 게임은 진짜 재밌습니다. 네. 하지만 여둥이가 1등이라는 거. 나 약간 갑자기 게임을 위해서 여둥이를 약간 냅두고 가버린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 오빠 라이브 오빠 라이브로 게임을 할 건가요? 아, 50 게임을요? 근데 이 게임은 이제 우리 여둥이들이 이 게임을 하는 걸 보면 약간 답답해 할 수도 있어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약간 맵이 있으면 어디든 뭔가 숨겨져 있겠지 해가지고 진짜 굳이 저기까지 막 둘러봐야 되나 싶은 데를 저는 다막 일일이 가서 막 보거든요. 막뭐 없나 하고 폴가이즈보다 답답함 제가 또 폴가이즈 하면 답답하진 않죠. 저 이래봬도 저번에 폴가이즈가 처음이었는데 나름 그래도 나쁘진 않지 않았나 처음 치고는. 민기나 산이랑 공포게임 해줘. 아, 저는 너무 좋아요. 이제 민기와 산이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네. 저도 좋아요. 저도 같이 게임하는 거 좋은데. 네, 그건 민기와 산이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네. 게임하면서 욕도 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막또 이제 우리 여둥이들이니까 살짝 더 편하게 말하면 약간 그 직업적으로 약간 제가 욕을 이제 아니 잠깐만 이렇게 욕을 뭐라 해야 되지? 하는 모습을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잘 숨기는 것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정말로 저는 진짜로 욕을 진짜 안 합니다. 정말로 이 정말 이 개인적인 이 사생활에서도 욕을 진짜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오히려 친구들이 저한테 여상아 한 번만 들어보고 싶다고 욕한 번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쪼는 적도 있고 그래요.
오늘 되게 게임 얘기가 많네. 주제 상관없이 게임 방송 한 번만 더 하자. 게임 방송을 하면 어떤 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뭔가 우리 여둥이들이랑 같이 하는 게임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크레이지 아케이드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뭔가 우리 여둥이들 중에 크레이지 아케이드 진짜 잘하는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성화용도 잘하는데, 크레이지 아케이드. 오빠, 탈의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눈이 완전 초롱초롱해요. 비타민을 섭취하세요. 비타민 잘 먹고 있죠. 여상이는 귀신 별로 안 무서워하지? 무서워하죠. 무서워하는데, 약간 뭐 귀신의 집 이런데 이제 가면 무서운 곳, 물론 무섭긴 한데, 그 옆에 같이 간 사람의 리액션을 보는 게더 재밌어가지고, 그 재밌는 게 무서움을 뛰어넘어서 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 후지큐 갔을 때 전율 미궁을 꼭 가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못 가게 됐죠. 여성 오빠, 다음 주에 첫 직장 들어가는데 떨리네요. 또 떨리긴 할 텐데, 또 금방 적응을 할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사회초년생 여둥이. 우리 여둥이들이 응원해주고 있네요. 약간 여둥이들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직장 꿀팁 그런 거 있으면 우리 또 내일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여둥이를 위해서 한번 공유 부탁드립니다. 매일의 참조 잘 넣기.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흘리기. 아니 잠깐만요. 그 꿀팁이 아닌데? 속으로 잠깐만요. 나 조금 실수한다고 회사 안 망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 아, 우리 여둥이들은 되게 정말 정말 현실적인 그런 꿀팁을 전수를 해주시네요. 몰래 나가서 여상이 라이브 보기. 근데 맞아요. 또 이게 실수한다고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말아요. 또 이게 진짜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하죠.
잔소리 듣기 싫으면 속으로 노래 부르세요. 오, 속으로 노래 부르기. 나도 한번. 여상이 잔소리 많이들 아니요 잠깐만 아 이거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아 저는 잔소리 안 듣습니다 네 홍중이 형이 잔소리 아니 아니요 홍중이 형이랑 성화 형도 네 잔소리 안 해요 안 해요 약간 잔소리는 안 하고 약간 아이고 여상아 약간 이런 느낌? 아무튼 되게 많은 꿀팁을 또 전수를 해줬네요, 우리 여동이들이. 여상아, 스트레스가 쌓이면 글쎄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저는 뭐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뭐 게임으로 풀든가 뭐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웹툰을 보든가 그런 식으로 그냥 푸는 것 같아요. 에이티즈 보기. 요화정 토핑 7톤 넣어서 먹기. 오. 에휴, 모르겠다 하고 잠이나 자기. 오,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게릴라 춤추기. 오,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잠자는 게 최고예요. 그쵸. 아무래도 잠자는 게 최고죠. 오빠 요즘 태국에서 워크 진짜 핫하네. 타 팬분들께서 워크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이제 듣기로 또 이제 윤호의 공이 또 컸다고 또 얘기를 들었죠. 윤호 너무 자랑스럽구만. 여상이도 잘했어. 아싸, 칭찬받았다. 오빠, 브릴레 아이스크림 초코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는데. 근데 윤호가 이미 먹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윤호가 제가 안 그래도 그 우리 또 이제 또 우리 팬분들께서 또그 브릴레 초코맛 나왔다 하더라 이렇게 또 말을 했는데 윤호가 마침 먹어봤대요. 먹어봤는데 오리지널이 낫다고 오리지널이 더 맛있다고 얘기를 해줘서 네 오리지널 먹을 생각입니다. 나중에 또 먹을 때. 다음 달부터 인셉션을 연습을 해야 하는데 오빠는 공부해야 할 중점이 있나요? 아,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인셉션은 열심히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약간 제 파트 할 때는 코코가 따라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코어 운동 화이팅! 아니 그 배가 아니라 그 배가 아니라 그아 물론 이제 또 성화영 파트 때는 성화영이 이렇게 배를 또 멋있게 또 이렇게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바닥에서 막 구르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코어 힘이 진짜 필요합니다. 오빠, 벽, 눈, 무릎. 영어가 뭐예요? 뭐게요? 벽, 월, 눈, 아이스, 무릎, 니스? 아, 와이니. 오, 약간 센스 있는데요? 와이니. 여상아, 처음에 가장 다가가기가 어려웠던 멤버 누구였어? 잠시만요. 처음이 이제 어느덧 6년 전인가? 잠깐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민기랑 성화영? 민기랑 성화영이 처음, 진짜 완전 처음 만났을 땐 다가가기 어려웠죠. 둘다 완전 진짜 과묵할 줄 알고, 네. 진짜 과묵할 줄 알고, 그랬지만 이틀? 3일? 정도 지나니까 바로 이제 알게 됐죠. 아. 오늘은 꼬르륵 소리 안 나네.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우리 여둥이들한테 꼬르륵 소리가 뭐죠? 아니, 잠깐만요. 꼬르륵은 그렇다 쳐도 여기에 꽈르르르르륵은 뭐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잠깐만. 아니, 다른 사람이 여기 여둥이들 채팅 보면 저배 엄청 아파하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우르르 쾅쾅은 뭐예요? 아, 저는 근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상아, 제발 회식 중인데 살려줘요. 회식 중이에요? 원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 지금 얼른 볼륨을 최대한 올리고 저한테 신호를 주시면 제가 약간 그 친구인 척, 야, 우리 뭐 약속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아빠인 척 해야지. 아, 엄하신 아버지인 척. 제가 엄하신 아빠인 척.
아, 알겠어요. 신호만 주시면, 네,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가 동생인 척하고 엄마가 들어오래라고 알았는데요? 아, 그게 낫나? 남동생인 척. 엄마가. 잠깐만. 엄마가 들어오래는 이길 수가 없는데? 잠깐만, 엄마 언제 돌아와, 언제 들어와도 있는데요? 네, 세개다 되게, 되게, 근데, 엄마 언제 들어와는 곤란하시지 않을까요? 혹시나, 이제, 아무튼 무사히 또 회식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안 그래도 또 저희 또 회사 식구분들 중에 또 이제 그 저희 또 컨디셔너 이렇게 저희 에이티즈 이렇게 그 무대 전에 이렇게 몸좀 풀어주시고 이제 건강 체크해 주시는 또 분께서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아들이 이제 25일 정도 됐나 또 아들이 또 생기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회사분께서 이제 또 이제 오늘 생일이셔가지고 제가 선물로 또 장난감 타는 자동차를 보내드렸습니다. 벌써 그쵸 약간 지금 이제 25일 정도 됐으면 타기는 어려울 텐데 그래도 뭐 금방 이제 장난감에 한 번에 눈에 띄지 않을까? 장난감 눈을 뜨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일 축하드려요 이러고 그 장난감 이제 전동차 이제 보내드리고 제가 이제 그 아들분께서 혹시 차 이거 타다가 질리면 형한테 얘기하라고 꼭좀 전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질리면이 아니구나. 여상이가 탈 거야? 아니요, 그 제가 탄다는 게 아니라, 네, 질리면 이제 다른 장난감도 이제 사주고. 또 그러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잉? 갑자기 여상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여둥이가 많아졌는데?
네, 장난감 차입니다, 여러분. 네, 장난감 차. 멤버를 작게 들고 다닐 수 있다면 누구를 가져갈래? 멤버를? 괜찮습니다. 네. 아, 그런 말이 있던데, 막, 어디 막 환불하러 가야 된다면 누구랑 같이 가야 되나 막 그런 게좀 있던데. 우리 여동이들은 뭔가를 환불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면 멤버들 중에 누구를 데리고 갈 거예요? 종호. 저랑요? 제가 또 든든하죠. 오빠는 환불에 환도 못 꺼낼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얼마나, 네, 그런데요. 오빠, 저번에 폴라티도 색 잘못 샀는데 안 바꿨잖아. 폴라티 어떤 거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였더라? 검은색 사려다가 흰색 산 거. 기억이 안 나요. 뭐였지? 2월달에 흰 폴라티.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하도 이제 막 옷을 막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주문을 하면 또 이제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정신없이 이렇게 옷도 막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걸로. 오빠는 반품 환불 해보긴 했어. 그니까 뭐 이제 뭘 이렇게 배송을 시켰는데 잘못 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반품을 한 적은 있죠. 한 적은 있습니다. 오빤 그냥 귀찮아서 안할 듯. 아니 잠깐만, 살짝 소름 돋는데요? 오, 맞아요. 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알지? 맞아요. 사실 옷을 이렇게 또 사러 갈 시간도 이렇게 막 스케줄 중에는 진짜 옷을 사러 갈 시간도 없고. 또 이제 스케줄 막 바쁘게 하다가 이제 쉬잖아요. 쉬는 날이 있으면 또이 쉬는 날에 옷을 사러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아, 이 정도면 맞겠지 하고 일단 시킵니다. 왜냐면 향수도 다 같은 곳에서 그냥 사잖아. 맞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곧 12시구나. 글쎄요, 이따가, 조금 이따가, 아니, 조금 이따가 잠을 자지 않을까. 근데 우리 여둥이들은 안 자요? 밤 12시인데? 아니,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놀다가 집 가는 중이에요. 밤늦게 안전하게 집에 잘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라버니 고3 수험생에게 잠이란 없어요. 또 고등학교 3학년이면 진짜 엄청 밤늦게 또 공부하고 또 아침에 또 일찍 또 등교하고 화이팅입니다. 진짜 제일 힘들고 체력이 진짜 많이 쓰이는 시기죠. 7시 등교인데 포기하려고 오빠. 아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7시 등교? 할수 있어요. 와, 근데 7시면, 잠깐만, 저 고등학교도 진짜 등교 시간이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빨랐는데, 와, 그래도 7시까지는 아니었겠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 7시면 진짜 빠르긴 하네요. 그러면 6시에 일어나서 얼른 씻고 밥 먹고. 그러면 지금 얼른 자야죠. 7시 등교면. 얼른 주무세요. 여상아, 지금 혹시 들리는 소리가 풀벌레 소리야? 어? 들어보실래요? 들리려나? 들리죠? 완전 잘 들려요. 맞아요. 창문 좀 열어놔가지고. 그러게요. 약간 제방 쪽이 좀잘 들려요. 제 방이랑 저기 매니저형 방 쪽이 저녁에 창문 열어놓으면 잘 들립니다. 나름 약간 힐링이에요. 풀벌레 잡기 하자. 그럼 우리 여둥이의 시범을 먼저 보고, 네. 여상아,
모기 잘 잡아. 모기를 막잘 잡진 않고, 저는 약간, 옛날엔 잘 잡았는데, 약간 요즘에는 뭔가, 이렇게 막, 선풍 치면서 이렇게 잡는 게, 뭔가 개인적으로 살짝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아니, 귀찮은 건 아니고, 네. 좀 찝찝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저는 모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약간 휘둘러서 먼저 칩니다. 모기를 치고, 그 모기가 이제 기절해서 바닥에 떨어지면 그때 이제 휴지 들고 감싸고. 저만의 방법이에요. 바퀴벌레 10마리 대 모기 100마리. 와, 잠깐만. 이걸 상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읽으니까 상상이 되네요. 둘다 고르기 싫은데요? 저는 VS 고를래요. 네, VS 고르겠습니다. 네, 저도 저기 VS를 고른다는 여동이를 따라서 네, VS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 거기는 시간이 늦었죠. 네, 지금은 여기는 밤, 여기 한국은 밤 12시 이제 6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내일 아침 일찍 또 이제 등교도 하고 출근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여동이들. 자,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검은소 오픈. 자, 오늘도 우리 여동이들한테 구호를 추천을 받겠습니다. 구호 추천 받아요. 오, 나 뭔가 이 에스크 기능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앱을 만드신 분께서 되게 뿌듯하시지 않을까. 자. 여봐 여봐 여상 여둥바이. 되게 심플하네요. 일단 다음. 여상아 지금 집 들어가는 길인데 그냥 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오늘도 고마워. 또 안전하게 집에 잘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여상의 목소리 너무 좋아서 24시간 듣고 싶어. 스윗, 달콤 그 자체. 감사해요. 내일 최고의 금요일. 가라워, 가라워크. 가라워크. 네. 올해 할로윈 때 변장하고 싶어. 글쎄요. 자.
다음. 잠깐만. 여상이도 여둥이도 풀벌레도 좋은 밤 보내고 잘 자요. 풀벌레까지 또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잘생긴 도베르만. 여상아, 내일 출근하는 직장둥이들 화이팅하고 해장 잘하고 해장? 고3둥이들 등교 화이팅. 그렇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해장 내일 우리 여둥이들 중에 술을 드시는 분들을 미리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여둥이들 너무 과음하지 말고요. 오빠 하이. 오늘은 구할 거 아무 생각 안 남. 그냥 오빠한테 특별히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님. 그냥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싶다. 잘 자, 바보야, 사랑한다. 보고 싶어. 감사합니다. 잠깐만. 아, 너무 웃긴 게 있는데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아니 누가 꼬르륵으로 삼행시를 적어놔가지고요. 근데 그네 삼행시를 적어놔서 네 어디 갔어 그 삼행시.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어디 갔지? 뭐야 에스 아 이거 에스크 보내고 이거 다시 취소할 수가 있나? 어디 갔지? 갑자기 안 보여요. 와 이게 심지어 그 꼬르륵 삼행시가 심지어 신경 써서 삼행시가 아니라 오히려 대충 적어놔서 너무 웃겼는데. 제가 찾으면 여기다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오빠보다 공부다라고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답은 공부보다 오빠다 이렇게 해요.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이에요. 아, 그 어제 그 아, 맞아요. 맞아요. 어제 그 잠깐 그 뭐였지? 아,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글이 있었거든요. 그 이게 그러니까 뭐 아, 맞아요. 아무튼 있었습니다. 네. 그런 뜻이었군요. 그래도 뒤늦게라도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구울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아, 아니야. 너무 재밌는 것만 보고 있어. 구울 찾아야 돼요, 상아. 그 꼬르륵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웃긴 걸 보게 되네요. 잠깐만요. 여성의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편안해진다. 여성아 항상 고마워. 착한 둥이 천사둥이 오늘의 미소도 여성이가 책임져줬다. 사랑해. 좋은 밤 되길 푹 자. 우리 어둥이도 잘 주무시길 바랄게요. 아니 근데 아, 여기 있다. 네, 이거를 봤는데 그냥 약간 그냥 웃겼어요. 네. 심지어 성의가 없어서 더 웃겼어요. 아니 잠깐만. 근데 저거를 지금 그 공유할 게 아니라 구호를 찾아야 되는데. 오, 정말 찾았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도 우리는 빛났네. 9월도 더 빛나자. 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되게 약간 낭만 있는 멘트인데요. 추천해줘서 고마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어둥이들. 잠깐만, 여기 이 아름다운 구호 속에 꼬르르르륵 뭐예요? 오. 아니, 중간에. 오, 감사합니다. 저도 외쳐야죠. 8월도 우리 여둥이는 빛났네. 9월도 더 빛나자. 화이팅! 네, 암튼. 아,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인가요? 오늘 며칠이더라? 그래도 이제 8월 거의 다 돼가니까. 또 우리 어둥이들 8월 달도 하루 더 일찍 얘기하는 거지만 8월 달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또 9월 달도 다들 행복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9월 달또잘 지내볼게요. 우리 어둥이들도 잘 주무시고 에어컨 너무 세게 틀어놓지 말고 감기 요즘 감기가 유행이래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하게만 또잘 지내봅시다. 네, 그러면 전 이만
가보도록 하기 전에 또 저와 시간대가 다른 우리 여동이들은 오늘 좋은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저도 많이 사랑해요. 안녕, 잘 자요. 뿅.